저 트럼프 호텔. 트럼프 호텔은 특징은 카지노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. 그래서 저 호텔을 가족 리조트 호텔로서 이제 명승이 있는 그런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. 유일한 호텔이죠. 벨라지아 호텔 꿈술쇼 진행 중입니다. 멋진 음악 아주 그냥 물보라가 시원하게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다. 무지개 오 무지개 오 멋지다. 너무 예뻐요. 1400도까지 올라갑니다. 1400도 올라가서 저는 밑에 수증기를 다 압력을 시켜놓고 수증기 안 뺏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수증기를 저기서 모으는 거예요. 그러면 압력이 생길까요? 여기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셀렌디움, 마이클 잭슨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면서 힘쓰었던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. 저기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저기서 마술을 통해서 좋겠습니까? 아, 여러분 다 대충 한번 산산을 해볼까요? 저 위에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? 수천 온도는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? 저기에 물이 저기 끓는데 저기에 올라와서 지금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? 라스베가스 호텔 숙소 도착했습니다. 언니 열심히 카톡하고 있어요. 언니 하이 손 한번 들어 흔들어 주세요. 자, 사람하고 저기 산양하고는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. 자이언 캐년 너무 멋져요. 진짜 끝내줍니다. 와. 자이언 캐년 지금 버스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.